오유동 씨는 공처가로 소문이 나 있다. 본인 말로는 처에게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아무래도 아내를 공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으로 봄이 오름직하다. 올해로 결혼 3년째가 되는 오유동 씨는 슬하에 두 살 난 딸을 하나 두고 있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별거 없는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허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그의 귀가 시간은 8시이고 그때까지 집에 도착하려면 퇴근을 하자마자 서둘러 전철역으로 뛰어야 하고 전철역에서 내려서도 또 급히 집까지 뛰어야만 한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들 중 하나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의 부인에게 늦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 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노예의 삶에 다름 아니고 호기와 낭만을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영 마뜩찮은 경우인 것이다. 그러기에 오유동 씨는 언제나 긴장해 있고 늘 불안해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곤 한다. 자고로 사내로 태어나 여자에게 잡혀 사느니 좀 추레하긴 하지만 고고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모양새로 따지면 결혼에 자식 낳고 아내 거느리고 사는 게 보기에 좋겠으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는 것이어서 어느 만큼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없으면 영 쑥맥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무려나 오유동, 그 친구에게 덧붙여진 별명은 컴퓨터, 종군 위안부, 헐레벌떡 등등 어느 것 하나 듣기 좋은 게 없었다. 그러나 누구나 질주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고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며 헐레벌떡도 한도가 있는 것이어서 오유동 씨도 결혼 3년 만에 마침내 링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을 하면서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여느 날처럼 그의 아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8시까지 들어오세요. 알았죠? 내 사랑.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등에다 흘린 말이 그날따라 그의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다. 전날 친구들과의 만남에 빠지고 나서 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는데 그때 그는 차마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했던 것이다. 병신 같은 놈,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노예 근성에 물들어서 네가 감히 사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등등의 말들을 들었던 것이다. 온종일 그는 풀이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오유동 씨는 문을 나서다 말고 획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일갈 독침을 쏘아버렸다. 내 사랑 좋아하시네. 이제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이게 어디 사는 거야? 당신한테 사육되는 거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급소를 맞고 비틀거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그는 제 말에 더 흥분되어 벌건 얼굴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러고 나서 일손이 잡힐 리 없었다.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싶어 내내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내다 급기야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저녁에 만나 술을 한잔 하자고 꼬드겼다. 전화를 받은 친구들마다 당황하여 잠시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음은 당연한 일. 저녁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불어 엄살을 부리며 제주량의 몇 곱절을 정말 목숨을 걸고 마시듯 퍼마셔댔다. 전화를 안 했는데 어쩌지? 정말 내가 미쳤나? 그러나 전화를 하기엔 이미 늦었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혼절하든 마시자. 정신이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괴로움도 남아있게 마련인 법이라고 중얼거리며 말리는 친구들도 있었으나 그는 맹렬하게 술을 마셔댔다. 난더 이상 공처거가 아니야, 자식들아. 다시 한번 내게 그런 말 했다가는 뼈다구도 못 추릴 줄 알아? 빙긋빙긋 웃음을 흘리는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가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모로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불과 한 시간 만에 실컷 두들겨 맞은 북어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그 말고는 아무도 취한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이 그를 둘러매고 찾아간 곳은 여관방. 그들 중 하루나 이틀쯤 집에 안 들어가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는 아내를 둔 두세 명의 친구들이 의리상 그와 함께 밤을 보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정신으로 회사에 간신히 출근해 회사에서 용변을 볼 때였다. 어? 하고 오유동 씨는 바지춤을 내리다 말고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붙박이고 말았다. 자신이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지를 않은가? 그러나 맹세코 그는 속옷을 뒤집어 입을 일을 저지른 바가 없었다. 그는 혼전부터 순결한 남자였으며 결혼 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전화 한 통 없이 외박을 한 것만 해도 천벌을 받을 일이거늘 속옷까지 뒤집어 입고 들어가면 오해를 살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생각 끝에 그는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바로 뒤집어 입었다. 그러나 우리의 공처가 오유동 씨는 그러고 나서도 고민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아침 옷을 갈아입을 때 아내가 그의 옆에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 뒤집어 입은 속옷을 보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종일 제 머리를 쥐어뜯다가 퇴근 직전에 오유동 씨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도로 속옷을 뒤집어 입는 모노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회복을 시켜놓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치 가출했다 돌아오는 문제 소년처럼 그는 풀 죽은 모습으로 간신히 집까지 갔다. 집으로 가는 길은 왜 그리 멀고 낯설은 것인지. 그는 문 앞까지 와서도 얼른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더군다나 8시가 좀 지나 있었다. 마치 제가 들어갈 감옥의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는 용기를 내며 초인종을 짧게 한번 눌렀다. 아주 길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지나고 딸깍 문이 열렸다. 한데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리라고 믿었던 아내가 문 안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서 오세요, 내 사랑 내 곁에. 어제 재밌었어요? 작전인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제 손을 잡아끄는 아내의 손에 끌려 주저주저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양복 웃도리를 벗겨주고 넥타이를 풀어주면서 힘드셨죠 하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식탁에는 맛깔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미리 차려져 있었다. 아내가 곱다랗게 눈을 흘기며 오늘 안 들어오시면 친정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했을 때 그는 한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도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공처가 주제에 하고 웅얼거리며 어떻게 속옷 문제를 해결할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